저주와 복 시리즈 16번째 말씀인데, 오늘은 왜 이 천사의 타락을 허락하셨나? 왜 천사의 타락을 허락하셨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16번째인데 12번째부터 12, 13, 14, 15, 네 번에 걸쳐서 천사에 대해서 쭉 섭렵했어요. 천사에 대해서. 오늘은 이 천사가 이 타락하는 장면이, 앞으로도 이제 몇 시간 동안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로 깊이 볼 터인데요. 이 천사가 타락을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이 천사가 제일 높은 사회의 천사죠. 그 사회 이름이 뭐였죠? 그룹사회죠. 네, 그룹사회의 천사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그룹 두 명이 있죠. 그 두 명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소의 그 법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두 그룹 천사들 기억나시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보좌에 그룹 천사가 두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두 그룹 천사 중에 한 그룹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한 그룹 천사가. 그 타락한 그룹 천사를 루시퍼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또는 유대말로 헤일엘. 우리 다 공부했지만 다시 보세요. 헤일엘. 그것은 빛을 가진 자.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뭐로 번역했다고요? 예, 아침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서 The Morning Star. 이것은 본래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8절 또는 22장 16절. 예. 지난 시간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요, 요 아침의 아들, 요것을 다시 빛을 가진 자로 바꿔야 돼요. 또는 루시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요 루시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사야와 에스겔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루시퍼의 특징들을. 첫째, 뭐냐면, 빛을 가진 자라는 특징을 이렇게 성서에서 에스겔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빛을 가진 자는 에스겔이 아니고 이사야,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름다움이 완벽한 자 그랬어요. 완벽히 아주 대단히 아름다운 존재였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똑같이 에스겔 28장 13절에서 말씀했는데요. 온갖 귀금속으로 덮여 있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온갖 귀금속으로 치장된 자. 네. 네 번째는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가 충만한 자 그랬어요. 또 에스겔서 28장 13절에는 음악 사역을 하는 자 그랬어요. 음악 사역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질문이 하나가 타겠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최고 특권층 로얄 천사장이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었던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제가 다시 말해요. 어떻게 최고 특권층 로얄 천사장이 가까이 모시고 있었던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 모두의 질문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모든 사람들의 질문들이 오늘 어느 정도 좀 해결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질문인 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놓고는 창세기 17장 1절 딱 적어놓으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타락을 저지하지 않으셨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답 중 하나가, 하나님이 이 천사장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신학들이 있어요. 자유의지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런 말을 하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도 수긍을 해요.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만약 자유의지를 존중하셨다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이 루시퍼가 자유의지를 이제 잘못 사용했을 때 왜 컨트롤하지 않으셨나요? 또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면 삼위 하나님인데 특히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많이 집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사용했을 때 잘못 사용하는 것을 모르셨나? 이런 질문들이 한번 할 수 있어요. 아까는 왜 막지 않으셨냐? 또는 모르셨냐? 만약에 모르셨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지적으로 한계성을 가진 분으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적 한계성을 가진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속성에 위배되는 그런 게 또 우리가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만약에 아셨다, 미리 다 아셨는데, 그러면 방치하셨는가? 아셨는데? 이 루시퍼가 지금 타락을 하는 그 순간에 그냥 아셨는데, 타락할 것을 미리 다 아셨는데 방치하셨나? 그러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무책임한 하나님이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방치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 루시퍼가 타락을 이제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엄청난 파장이 있어요. 이 그 여파가 대단한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방치하셨다면 그 여파까지도 다 보셨지 않았을까? 다시 그 여파가 뭐겠어요? 앞으로 창조될 아담이에요. 아담도 이놈 때문에 타락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제 창조될, 앞으로예요, 창조될 모든 인간들이 사탄의 자녀들이 될 가능성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놈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이제 타락됐다면 이제 아담이 타락됐다면 악으로 가득 뒤덮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야 되고 이놈 때문에 또 질투와 미움과 살인과 도둑질과 속임과 또는 질병도 일어나야 되고 고통과 죽음 그러다가 모든 인간이 다 지옥으로 가겠구나 라는 그 가능성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방치해서 이놈이 이렇게 됐더라면 예수님이 이런 가능성을 다 보시면서 방치하셨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인 질문들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것은 기다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실래? 방치하신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뭘까요? 이 대답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성서에서 찾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서적 해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서적 해답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주권이라는 성서 말씀에 바울이 항상 이 말씀을 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8절에서부터 24절에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면은 이 루시퍼의 타락은 그분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정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정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딱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아하, 창세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이미 예정하신 사건이 있어요. 창세전에,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천사를 만들기 전에, 그렇죠? 이 천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저주를 받을 것을 십자가 상에서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이 예정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미 아담이 타락될 것을 다 미리 예정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육혼령의 복을 줬다가 아담이 타락되면서 육혼령이 저주받을 것을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과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이 그 저주가 없어지고 육혼령의 복을 다시 회복받게 한다는 이 프로그램이 창세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7천년 이 세상
저주를 경험하는 이 세상이 델타인데 육헌령이 저주를 경험하는 이 세상.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게끔 됐죠.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들. 요한 1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숫자가 적고 사탄의 자녀가 훨씬 숫자가 많다는 건 우리가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교사로 임명받아서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은 창세전에 이미 다 이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창세전에 준비하셨다는 성경구절 기억나세요? 처음에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두 번째 뭐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뭐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0 몇 절이? 26절.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또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 자, 보세요. 이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을 예정하셨다는 이 일은 무슨 의미예요? 아하, 루시퍼가 사탄이 될 것을 이미 예정하신 것과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써 루시퍼를 통해서 아담이 장차 만들어질 아담이 타락할 것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요, 또 이런 표현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이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이 바울이 그러는 게 로마서 8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급 헌신된 사람들을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도자 모습이 이 지도자인 것을 미리 창세전에 이분을 만들기 전에 foreknew라는 말 for란 건 f-o-r-e new know의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for란 건 미리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for new, 헬라 말도 그렇게 돼 있어요. for new,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한문 성경으로는 예지하셨다. 예지. 네. 태어나기 전에 예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성경구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만 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게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게 예레미야야 너 어머니 태에서 형성되기 전에 I foreknew I knew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몇 장 몇 절이에요? 1장 5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로마서의 8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가 너를 예지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지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foreknew and predestined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가 예정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콜링한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그런 거예요. 때가 됐을 때.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또 부르시고는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justified라고 그래요. 그것도 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다 하셨다는 거예요.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glorified, 영광스러운 자로.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자로. 그런 소리예요. 이렇게 미리 다 디자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루시퍼 사건도 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바울 이야기를 쫙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거 꼭 한번 다시 성경 열어봐 주세요.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언제 이렇게 예수님의 종이 됐느냐? 자기가 언제? 그럴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장 15절에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어머니 태 있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택정 다시 뭐 예정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8장에서 8장 로마서 8장 29절에서 나오는 예지 다음에 그러니까 이미 예지를 받은 분인데 이제는 예정이 택정됐다. 택정이란 거는 chosen, 다시 말하면 불림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일들,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요 루시퍼가 타락한 사건도 이미 창세 전에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루시퍼가 타락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어지를 딱 해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이것도 우리가 다 연관해서 같이 외워야 되죠. 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또는 지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애도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 있고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내가 간수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이런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관한 이 사상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 역사를 들여다봐도 그러는 게 남북 문제도 보면 다 그렇고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것이 하나님의 때 안에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서적인 그 모든 측면에서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들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주님의 이 뜻을 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시각을 바꾸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겠죠?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만 지혜로운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지혜나 모든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정보들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규모가 적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나눌 때 이 지혜가 이 증폭돼요. 그리고는 나눠서 상대방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분에게 이 모든 지혜가 전이가 되고 이분으로 하여금 또 지혜를 나누도록 동기부여시켜주는 일까지 하는 사람은 엄청난 지혜가 증폭이 돼요. 그러면 이 루시퍼가 어떤 때가 되어서 타락하게 됐어요? 창세 전이요? 아니죠? 창세 때 이것도 아니에요. 언제예요? 자기가 창조를 받고 어느 정도 있다가예요. 이때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 속에서요. 아담 창조 전이요? 아담 창조 후요? 아담 창조 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루시퍼가 타락하도록 이끄셨는가? 이게 또 우리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루시퍼가 타락하도록 이끄셨는가? 이렇게 디자인됐다면 이것을 이사야와 에스겔에게 정확하게 또 가르쳐줬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 어떻게 이 부분을 이사야에게 가르쳐줬냐면 자신이 지금 모시고 있는 지극히 높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생각을 그 행동하도록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그리고는 행동에까지 가도록 누가 이끄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는 성령님께서 이 루시퍼가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마음을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가지도록 이끄셨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루시퍼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루시퍼의 자유의지를 이런 식으로 발동하도록 이끄신 것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때가 차서 이 죄악의 마음이 루시퍼의 마음속에 움틀거리고 있음을 발견했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움틀거리고 있었다. 이런 마음이.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이끄셨는가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 루시퍼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됐을까? 루시퍼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피조물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랬어요. 피조물인 루시퍼에게 환경 조성을 해줬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첫 번째 뭐냐면요, 이 루시퍼가 가장 높은 그룹 위치에 올려놓게 해놨어요. 빛을 가진 자로, 이름도 루시퍼로, 헤일 엘로. 두 번째로요, 아름다운 모습이 누구보다도 더하게 해놨어요. 세 번째로, 온갖 귀금속으로 덮여버렸어요. 네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었어요. 다섯 번째로, 아름다운 음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자로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이것이 적용이 돼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이런 타이틀과 아름다운 모습과 학위와 지혜 지식과 무대에서 칭송받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교만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환경을 조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 루시퍼가 자기도 하나님과 이퀄 레벨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신부들도 또는 감독들 뭐 유명한 분들 또 우리 뭐 가톨릭의 모든 높은 분들 이런 분들도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성세에는요 이렇게 은혜를 이런 식으로 좋은 환경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으로 보면 됩니다. 다윗이요. 그리고는 똑같은 환경을 준 사람인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또 탁 주세요. 그래서 보면요, 이 다윗과 사울을 탁 비교하시면서 보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모든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섬겼어요, 다윗은.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울은 똑같은 이러한 혜택을 받았는데 이분은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교만해지고 나중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런 환경을 같은 환경인데 그분의 정체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분인가 없는 사람과 있다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하고 한계성을 가진 속성을 가진 자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는 피조물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면은 변질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딱 보면요, 피조물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사탄의 자녀가 돼요. 똑같이 지금 그룹 천사 두 분을 보면은 제일 높은 두 분을 보면은 두 그룹 천사 중에서 루시퍼는 은혜를 못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쪽 그룹은 우리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같은 조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라고 보면 돼요? 은혜 받은 그룹이에요. 같은 그룹인데.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은혜를 받지 못한 천사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은 그러한 피조물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높아지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더욱 명예를 가지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더욱 물질이 풍만해지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더욱 권력이 생기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더욱 지혜가 넘치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더욱 아름다워지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자기 욕심, 자기 비전, 우쭐해지고 자기 왕국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질문이 뭐냐면요. 왜 루시퍼에게 이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는가? 그 옆에 있는 다른 천사장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분은 나쁜 짓 하질 않았어요. 지금도 아마 그냥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요. 또 성서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돼요. 왜 루시퍼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느냐? 그럴 때 대답은 주권적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선 대답을 먼저 적어놓으세요. 자, 그러면요. 성서에서 그 모델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모델이 누구냐면요. 모세의 모델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기 뭐냐면요. 모세야,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너는 이 은혜를 받아갖고 뭐 해야 되느냐? 내 이름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바울이 로마서 9장 15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에 의해서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놓고는 나 혼자 끼고 있으면 아무 은혜의 의미가 없어져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참여하셔야 돼. 직접간접으로. 그러면 그 은혜가 열매를 맺어요.
상급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요 모세에게 이런 설명을 하세요. 모세야 너 바로왕 알지? 바로왕 애굽의 왕. 이 바로왕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줄게. 그 사람은 내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나중에 바울이 또 인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왕이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6절과 이것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해가지고 로마서 9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슨 말씀인가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할지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인의 즉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라는 건 바로예요. 신하들에게 내리고 내 백성 위에 이 재앙을 내릴 때 이제 내 백성을 이제는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15절에 이제 내가 내 손을 뻗쳐서 전염병으로 바로 왕과 그 백성을 치면 내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내가 너를 세우면 그때 지금 이 바로 왕을 세운 것은 곧 내 능을 내 안에 보여서 내 능력을 내 안에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바로를 세웠지만 바로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로서 다시 말하면 루시퍼의 하나의 모델이 은혜를 받지 않은 악역을 하는 사탄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이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대상들이 이 두 가지 대상들을 선택하여서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모세예요. 모델이 모세 모델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을 이루시는데 또 지금 바로 왕처럼 저주를 받고 이 전염병을 만나고 나중에 다 죽음까지 가는 은혜를 받지 않은 그러한 분들 바로 왕 계시 그래서 이분을 강팍하게 만들고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은 네? 이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왕이 예수님이 주 되심을 주님이 되심을 만방에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출애굽기 7장 5절에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벨론의 그 왕인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차원에서 이 70년 바벨론 포로 사건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예레미야 43장 10절에 이 은혜가 없었던 이 사탄의 자녀인 느부갓네살도 예수님이 내 종이다 그러셨어요. 왜?
사탄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주권적인 그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시 보면 루시퍼는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분이요? 아니요.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모델이에요? 바로왕 모델이에요. 그냥 완악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멋살게 구는 모델이에요. 이 바로왕 모델을 한번 특성을 잠깐 좀 적어보세요. 바로왕의 모델은 저주받은 자예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 또는 두 번째 마음이 강팍한 자예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세 번째는 장차 잠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예화 할 자예요. 장차 잠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네 번째로 장차 잠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 속에 넣어 핍박할 자예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2절에 다섯 번째 장차 이 세상의 왕이 될 자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장차 이 세상 신이 될 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일곱 번째로 장차 하나님의 자녀에게 창조 목적을 교육시켜 깨닫게 하며 예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케 하는 도구로 임명받는 자예요. 도구로. 출애굽기 9장 16절과 로마서 9장 17절이.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루시퍼의 타락은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에 루시퍼의 타락은 그러면서 첫 번째 어떤 계획이냐? 이 계획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두 번째로는 이 계획은 확고하다. 그래서 확고.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반드시 성취되며 확고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가르쳐줬어요. 세 번째 이것은 온 땅과 온 민족에 대해 계획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26절에 이사야서 14장 26절에 네 번째는 아무도 이 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27절에 말했어요. 이사야에게 이 루시퍼의 타락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54장 16절에 하나님은 파괴자도 창조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파괴하는 자도 창조하신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도요. 이 파괴자 사탄이 저절로 생겼다. 지가 좋아서 나타나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이에요? 54장 16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신다. 이사야서 45장 7절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시편 33장 11절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큰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장차 이제 창조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뭘 가르치려고요? 창조 목적을 재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줬다가 복을 뺏어가고 저주를 받게 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다시 우리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저 세상으로 데려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루시퍼의 모델을 예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왕의 모습으로 거울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루시퍼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루시퍼가 필요한 거예요. 루시퍼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이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야 돼요. 진보주의나 자유주의나 다원주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잘 믿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요. 복이 있는 자와 복이 없는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까장까장 뭐 따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쳐버리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쳐버리라고. 왜 그래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건 주님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은요. 은혜가 임한 사람은 한마디만 딱 하면 딱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루시퍼를 또 루시퍼의 그 모든 식구들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이 일을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이 득실거려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은 문제가 득실거려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주변에는 이런 것이 많아야 돼요. 어려움이 항상 있어야 되고 불이익이 있어야 되고 왜 예수님이 특히 재림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특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셨어요. 내가 재림 전에 이제 너희들에게 어떤 사회상이 될 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불법이 이 사회가 성할 것을 각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경제하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이고 법을 안 지키고 예? 우리가 섬기는 저 제3세계 가면 전부 다 거짓말 정치하는 사람들 도둑놈들 경제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회사들도 거짓말 잘하고 예? 속이고 교회에는도 다 그렇고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경제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안에 순수함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특히 저 북한 사람들 저 사람들 말하는 걸 믿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바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게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종교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퍼지고 거기에다 기독교가 다원주의로 변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변질돼갖고 있는 데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가 여기 지금 막 나타나는 이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열을 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소화하고는 내 사랑하는 주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깨어나도록.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딱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한 눈으로 딱 보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 아, 주님, 어떻게 이 모든 이 신비들을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이것을 내가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시각을 저에게 주시네요. 범사에 감사한 것이. 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루는, 이것을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이것을 소화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와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은혜 받은 자는 벌써 이 시각이 변한 사람이에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시각이 변하는 이 은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AMI 교회 교인들은 제가 볼 땐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이 은혜를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예. 이 은혜를요, 나누기 전에 이 은혜를 내가 누려야 돼요. 이 은혜를 누리고 누리면서 자동적으로 그것을 남에게 이게 퍼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어려워지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불법이 성할 것이고 거짓이 판을 칠 것이고 다원주의가 판을 칠 것이고 이 진리가 변질될 것이고 이런 것을 다 보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보이시죠? 예. 이걸 보이면, 이 보이는 건 뭐냐?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내가 딱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혜를 나눠야 돼요. 나눌 때 은혜의 그 볼륨이 커지는 겁니다. 시각이 더 커지고. 이것을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내 가족이 아직 때가 아니면 안 들으면 놔두세요. 때가 있어요. 예?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다가 안 받으면 때가 있어요. 그대로 또 딴 데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 안 받으면 넘어가고, 안 받으면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것을 나누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지금 우리 TV에 KBS 9시 뉴스 딱 들어보면 탁탁 몇 개만 딱 보면 딱 닫아버려요. 왜요? 부를 거 없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은 웹에 들어가서도 뉴스 몇 개만 딱 보면 그냥 볼 거 없어요. 이 은혜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를 전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시퍼는 은혜 받은 자요? 아니요. 누구 모델이요? 바로왕 모델이에요. 모세는 은혜 받은 자예요. 주님께서 그랬죠. 은혜를 받을 자는 내가 계속 은혜를 주고 자비를 받을 자에겐 계속 자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무슨 권이요? 주권이요. 이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 오늘 이 루시퍼의 타락, 왜 이것을 허락하셨나?
이러한 주제로 주님의 마음을 섭렵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 인간들 제한된 이성과 지식과 지혜 속에서 명철 속에서 이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다 소화하진 못하지만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 주님의 뜻을 잘 소화하는 지혜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누리면서 이것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여쭐 때가 올 터인데 잘 대답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